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어제 대구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더 추가됐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어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오면서 예, 감사합니다. 사이버 소대장입니다. 예, 손재 대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대장님, 오늘 그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지금 유포돼가지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신데 링크를 뭐 절대 클릭하지 마시오. 그리고 링크 클릭하게 되면 한 번에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이 문자 메시지가 경찰에서 확인해 보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저희 대구지방경찰청에는 지금 스미싱 관련해서 접수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금일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그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포된 문자가 보면은 지금 보니까 뭐 31번 확진자가 뭐, 발버둥 치고 막 하다가 몸싸움도 시도하고 이런 내용들로 막 이제 번졌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서부경찰서에서 확인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부분도 지금 확진자가 간호사와 몸싸움이 신도들을 방문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해당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 처벌이 강하게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진짜 뭐 공포심 조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또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 보니까 지금 그 우리 그 탈출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환자들이 경찰이 막 그 교통 지휘하고 이런 모습도 방진복 입고 교통 지휘하고 있는 모습 이런 사진까지도 막 첨부가 됐더라고요. 되게 악의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수다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일단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네. 중간 유포자까지 철저히 좀 수사할 예정이고, 네. 또 공범,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밝혀서 악의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